지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2시가 다 돼가는데 좀 출출해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미숫가루 그 오렌지 주스에 미숫가루랑 그 단백질 파우더 좀 넣어서 오렌지 주스랑 해서 뭘할 거냐. 제가 가끔 그냥 입이 심심하거나 간식으로 먹을 때이 건빵 플레이크 한 번씩 해 먹거든요. 네, 이게 세 봉지에 1,000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과도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쉐이크 제가 미리 좀 넣어서 왔습니다. 쉐이킹 쉐이크 해주고 미숫가루 고소하고 그 오렌지 주스랑 뭐 조합이 좀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를 먹어보면은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입이 심심할 때 일단 사과부터 깎아서 깎지 않고 껍질째 저는 보통 먹는 편이라서 일단 아까 좀 썩은 거는 좀 도려내고 가져왔습니다. 항상 칼 같은 거 쓰실 때 조심하시고. 듬성듬성 썰어 넣겠습니다. 제가 사과 깎으면 또잘 깎거든요, 사과를. 됩니다. 사과 뭐안 끊기고 한개다 깎기 뭐 이런 거좀 하거든요. 청소 깨끗이 했기 때문에 침대에 막 누워서 유튜브 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다가 잠도 안 오고 배는 좀 출출하고 해서 또 이렇게 오늘 건빵 브레이크 만드는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아, 마이크를 안 꽂았네. 이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건빵을 한반 봉지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봉지 하면 한 봉지 부셔가지고 다 넣는데, 오늘은 사과도 있고 미숫가루도 좀 탔기 때문에, 반 봉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만 잘라넣어도 지금, 아이고. 한 그릇. 아, 요 사과 맛있네. 홍옥인데. 홍옥인데, 우리 저, 로얄타코 클럽 관장님, 한 번씩 이제 의성에, 그, 과수원 일 도와주러 가셨다가,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또, 회원분들 드시라고, 또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하시는 걸 제가 좀몇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옥, 맛있네요. 홍옥이 새콤하고 맛있네요. 자, 사과가 벌써 이렇게, 예, 한 가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크. 쉐이크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 쉐이크. 마구마구. 좀 부시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자 그다음에 쉐이크도 마구마구 흔드시고 쉐키쉐키 대주고 건빵 부셔주십니다. 역시 닭꿈치가 잘 부셔지네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근육 풀때 손가락이랑 이렇게 뭐 수건이랑 이런 걸로 해서 수건입니다. 수건 여기 요 부분.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엄지, 뭐,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근육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은, 예, 팔꿈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팔꿈치를 사용해야 팔꿈치도 좀 쓰고, 여기 있는 우리 그 근육도 좀 쓰고, 하완에 있는 요 근육도 여기 뼈랑 해서 같이 좀 근육을 풀어줄 때좀 씁니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거 많이 뭉쳤을 때는, 팔꿈치, 그 다음에 뭐, 견갑골 같은데, 골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할때 좀, 대신에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좀 근육이 뭉치면 아프기도 하지만,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좀, 조금씩 계속 풀어가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되지. 한꺼번에 너무 강하게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마사지가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역시 팔꿈치로 하니까 금방 뭐, 완전 뭐 가루가 됐네요. 보통 우리가 손가락으로 제가 한번 일을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으깨졌습니다. 팔꿈치를 몇번 이렇게. 와, 역시. 그래서 이 팔꿈치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싸움할 때도 뭐 우리 격투기 같은 거할 때도 팔꿈치로 가격하거나 이런 게뭐 금지되는 것도 있잖아요. 팔꿈치로 내리찍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걸 어깨 팔꿈치 이렇게 뭐 가격 얼굴 가격하고 이런 거 요새 되나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리찍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워낙 위험해서 척추 같은데 내리찍으면 굉장히 위험한 예 그래서 엘보 공격 굉장히 아 엘보 공격 UFC에도 있구나 예 엘보 공격 예,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안 했는데 굉장히 다 으깨졌어요. 자 이렇게 으깨진 것을 오늘은 반만 그래도 덩어리라고 또잘안 나오네요. 오케이. 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덜 깨진 것도 있고 덜 깨진 거는 그런대로 그냥 덜 깨진 대로 또, 뭐, 먹으면, 예, 그대로. 자, 사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쉐이크 돼서 흔들어 놓은 오렌지 주스를 넣습니다. 골고루. 아, 미숫가루의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자,
굉장히 푸짐하게 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낌없이 부어주고, 칼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사과가 들어가니까 또 색깔이 조금 더 예뻐지네요. 한 대접이 됐습니다, 한 대접이. 이거 먹고 바로 잘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딱 보니까. 자. 마이크를 꺾고. 사과가 사각사각하고 건빵이 바삭바삭하니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반봉지만 붙길 잘했네요. 군대 있을 때, 보급 나오는 금빵 가지고 맛있게 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튀겨 먹어도 맛있고, 튀겨서 설탕 뿌려서 먹으면 최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 갔다 와서 출출할 때, 봉지 안에다가 따뜻한 물 부으면은 금빵이 좀 불어요. 그 금빵 부르는 거를 또 이렇게 5파운드, 우리 오, 그 스푼을 5파운드라 그랬습니다. 5파운드로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으면 또 고소하고 출출한 흑이진배를 좀 달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는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금빵은. 우리 그냥 흰 우유. 우유랑 먹으면 더 고소하고 우유에 말아 먹으면 또 맛이 또 다릅니다. 군대 있을 때 금빵도 우리 보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막 병장들이 선임하사한테 아니 왜 금빵 단량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막좀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백령도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진짜 보급이 너무 열악해서 금빵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딴뭐 부대 얘기 들으면 뭐 금빵 뭐 줘도 안 먹는다고 뭐 병장들은 금빵 줘도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당시 때, 제가 95년도 입대해서 97년도 제대했으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같은 연령대의 타군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금빵 그거 뭐 저도 안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으니까. 근데, 금빵 뭐 우리가 진짜 병장들이 스님아사한테 금빵을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만큼 보급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근의를 하고 막 해서, 선임하사가 이제 열받은 거죠. 왜 우리 나와야 될 단량이 있는데, 금방이 계속 보급이 안 나오냐.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선임하사 이제 열받아가지고, 금방 막 상자째로 막 소대에다가 막, 다 처먹으라 하면서. 예, 네,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도에 이제 막 한참 막 파도 많이 치고 이러면 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급이, 보급품이나 이런 어떤 PX의 물품들이 좀 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이건 뭐 얘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짬밥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밥이 있잖아요. 짬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식도 해주고 이래 하는데 밥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싶다 이거. 진짜 막 우리 검은 깨처럼 막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할 때 깨를 뿌렸나? 이러면서 이제 들고 들어가. 대충 봤죠, 그러니까. 그래 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뭐좀 반찬이 별로 안 좋으면 물도 말아먹고 이러니까 물 만다고 물 말아서 이제 쭉 해서 하니까 막 이제 뜨는 거예요. 깨도 뜨고 이렇게 뜨잖아요. 뜨길래 이래 보니까 그게 다 쌀벌레였어요. 쌀벌레. 정말 그냥 밥에 깨 뿌려놓은 것처럼 그만큼 쌀벌레가 들어있었어요. 묵은 쌀을 밥을 짓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우리 소원수리함처럼 뭐 그런 거에 근이 우리 한 번씩 오거든요. 그게 조사하러 뭐 병영 생활하는데 힘든 거 없느냐, 설문조사처럼 뭐 보고본 잘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스님하다들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죠. 설문조사 막그할때잘 쓰라고. 해병은 죽어도 말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입막음을 시키죠. 아유, 금방 다 굴겠네. 뭐 요즘 가짜 사나이 그래가지고 막 힘든 훈련 시키고 하잖아요. 힘든 훈련도 훈련이지만 우리 군생활 할때좀 괴로웠던 게 휴가 나갈 때 휴가자들 지금 이제 뭐 20년 넘었으니까 뭐 공소 시효도 끝났을 것 같고 휴가 나갈 때 휴가 아끼라고 막 시켜요. 제가 당했던 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뭐 방독면 씌워 가지고 쪼그리 뛰기 시키고 오리걸음 시키고 윗몸일으키기 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 먹이는 게 있어요. 물을 막 먹여 주전자 이만한 걸로 해가지고 예 따로 가지고 몇잔 마실래 이런 거부터 해서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 휴가자 일로 휴가자들 식판 밥 뜨거우면 밥을 막 엄청 많이 떠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못된 고참들 못된 스님들은 제가 당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 생담배 있잖아. 담배 피는 담배 태운 거 말고 담배채 말고 그냥 담배 그새 거를 뚝 따가지고 그 가루를 뿌려줘요. 가루를 밥에다가 뿌려주면서 야 휴가 나가는데 이 정도는 이런 건 먹어야지 너가 휴가 나가갖고 그래도 재밌게 놀다 오지 하면서 휴가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발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밥에다가 막 풀어줘요. 이렇게 뿌려줘요. 그때 또 열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뿌려놓고 레모나가 있어요. 레모나. 레모나 아시죠? 레모나. 네, 이건 뭐 협찬받은 레모나 광고 아닙니다. 그 레모나를, 아, 이것만 뿌리면 너가 안 되겠다. 비타민C도 좀 모아야지 하면서 또 레모나를 또 가서 뿌려줘요. 그 다음에 소금, 굵은 소금 뿌려요. 그렇게 해서 비벼서 먹으라고 해요. 예. 그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면 이제 저기 가면 추라이 이제 닦는 데가 식판이에요. 식판 추라이 닦으러 가면 이렇게 큰 다라이가 있어요. 큰 고무 양동이 우리 넓은 우리 김장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일명 거기에 보면 막 이제 구정물이에요. 이렇게 식판을 한번 담가서 이제 세제도 조금 뭐 보급 나오는 거 조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수세미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군대가 그때 우리 열악했습니다. 97년도 95년도 97년도 그 수세미 좀에 없어가지고도 추라이 오장한테 뭐 맞기도 하고 집합도 당하고 세제 부족해서 집합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추라이 그막 이렇게 크다란 양동이에 이제 막 추라이 막 담갔다 빼니까 그 구중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제도 풀고 해서 막 닦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떠줍니다. 그걸 한 추라이 이렇게 축 담아가 떠줍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 상병 뭐 하리마우나 이제 좀 꼬장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자들 나올 때까지. 그다음에 그 뜨겁고 미깁니다. 미기면 그 더럽죠. 예, 구정물. 남들 먹다가 나는 잔반 해가 물에 담가가 헹구고
퐁퐁 풀어가지고 딱뜬그 다라인데, 예,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휴가 왔기 때 제가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한 추라이 뜨면 이만한 식판에, 요새 뭐 롯데리아 군대리아 예, 버그 해가지고 막 나오죠. 아 진짜 뭐, 예, 그래서 그 추라이 식판에다가 떠주면 마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막못 먹겠죠. 근데 뭐 어차피 뭐 해병대에, 예, 까라면 까야지. 자, 받아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제 흘리죠. 아, 뭐 더러우니까 흘리잖아요. 막 흘리잖아. 그러면 밑에서 식판 깨끗, 그냥 빈 식판 되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 받아가지고, 먹입니다. 바닥을 다시 먹입니다. 먹입니다. 그거를 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 또 밖에 이제 추라이 놓고 이제 나가면, 부대 또 복귀하면, 중대로 복귀하면 또 바로 위에 선임들이 야외 세면장에서 오라고 합니다. 야외 세면장으로. 그러면 야외 세면장 가면 진짜 이거 수도 호수 꽂아놓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입에 물립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틉니다. 네, 막 맛이 그 꿀뚝꿀뚝 삼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좀 고통스러웠던 거는, 이거는 고문 수준이죠, 고문. 어떤 거냐면, 밤에 휴가자들 불러요. 좀빈 내무실, 이렇게 뭐, 화기소대나 이런 쪽에 내무실에 불러서 침상에 눕힙니다. 침상에 누우라고, 얼굴에다가 우리 보급 손수건이 있어요. 보급 손수건. 보급 손수건을 얼굴에다 탁 덮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이 갑니까? 뭘지? 예. 주전자 가져와가지고 붓습니다. 얼굴에다가.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런 거참 어떻게 다 견디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지.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그랬을까? 뭐 도마뱀 먹었는 거 이런 것도 뭐 같이 해병대 나온 조카가 한테 얘기해도 안 믿는 판국이니,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진짜 사람 어디 잡아놓고 삼천교육대 같은 데 잡아놓고 그래 해도 밖에 나가 얘기해도 그 당했는 거를 못 믿는 사람도 많았겠죠. 뭐그 당한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해한 사람만 알 거고. 금방 먹다가 괜히 또, 안 좋은 추억을 소환해 버렸네요. 군대 추억을. 정말, 그 물고문, 이거는, 손수건 얇은 거 그거 접어가지고 올리고 물 붓는 거는 정말 와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훈련 같은 거야 뭐 힘들면 좀 참으실 거 아니면, 그런 거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어쨌든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고. 네. 다음에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금빵 후레이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예, 뭐 좋으면 좋다, 별로다 댓글 남겨주시면,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입맛은 개인 취향이니까. 예. 여튼 오늘 또 이렇게 금빵, 밤에 늦게 새벽 한 2시가 다 돼가지고 금빵 후레이크 만들어 먹다가 또 이렇게 추억을 잠시 소환해 봤습니다. 예. 군대 휴가 악기라 그래가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막 내무실에서 옛날에 우리 그 뭐라 위문품이 올 때가 있어요. 위문품. 그러면 상자에 막 이렇게 옛날에 자두마 사탕이라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크죠? 알이. 자두마 사탕, 뭐, 초코파이,
뭐 이렇게 몇개 커피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또 못된 또 스님들은 또 맛있는 거 뺏어가요. 또 쫄다붙을 거. 그 초코파이 같은 거 이제 뭐 하고. 근데 당했던 거 중에 또 하나. 자두맛 사탕을 입에다가 그때 당시에 7개인가 그대로 막 쑤셔 넣었어요. 고참들이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계속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입에 막 오, 막 이러고 있는데 동기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고참들 스님들 없을 때거든. 그래가 빨리 도망가라고. 또 동기에 빨리 나가라고. 니 들어가 니 잡히면 니도 이꼴 나간다 이거죠. 막 입에 막그 알사탕 그거 큼직큼직한 거를 7개 정도인가 하여튼 입에 막 들어가는 대로 막 쑤셔 넣으라고. 막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초코파이 딱 중간에 놔놓고 휴가자들끼리 초코파이 이제 자기 거 딱딱 내놔놓고 딱 와갖고 먼저 먹는 늦게 먹는 사람 한개더 먹어야 돼요. 먹고 막 휘파람 불고 늦게 먹으면 한개더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걸 한, 예, 한 상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뭐참 그런 걸 어떻게 다 생각해내갖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군대에 있었던 거 2년 뭐 2개월, 예, 26개월 했거든요 제가. 2년 2개월 뭐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얘기하면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머리 깨진 머리도 한두 번 깨졌고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가짜 사나이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유튜브에 한참 막 이슈화 되고 있고 막 가짜 사나이 2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던데 어느 군대나 다 힘들죠. 다. 예, 군대가 아니 힘안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단지 이제 뭐 훈련의 어떤 강도라든지 분명히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저도 뭐 어린 시절 어릴 때는 막좀 타군을 좀 이렇게 막 낮게 보는 경우도 있었고 막뭐 해병대가 막 지금 이제 나이 이제 뭐50다 돼가는데 그죠? 몇년 있으면 이제 50이 돼가는데 군대는 다 힘들죠. 이제 어릴 때는 자기 부대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게뭐각 부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복무한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뭐 조금씩은 있어야 뭐 군인으로서 현역 당시에 그다음에 또뭐 제대하고 나서도 좀 그런 거 있었죠. 어릴 때막 한참 혈기왕성할 때고 막 그럴 때. 여튼 금빵 프레이크 하나 먹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잠깐 군대 뭐 군대의 악습도 좀 얘기한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네요. 진짜 막 휴가 아끼라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은 제가 또 차분히 먹고 뭐 바로 잠들진 못할 것 같고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석 이제 다음 날이거든요. 지금 새벽이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 관리 더욱 잘하시고 코로나 예방은 더더더더더욱 철저히 잘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또뭐 성묘 가고 차례 지내러 가고 하다가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고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막 가족 간에 뭐 제사 차례 문제로 뭐 다투다가 뭐 매형을 뭐 이렇게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명절이 화목해야 하고 행복해야 될 명절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럴 바에는 명절이 뭐 명절 지내러 왜 가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우리 준이 안준이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로 피드백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실시간 방송할 때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뿅. 하트 뿅뿅.